그러면 제가 뭐 이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온라인에서도 이제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도 소송 실무를 강의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한 5, 6년간 용인 송담 대학에서 이제 형법을 담당을 해서 이제 강의도 해봤습니다만은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석사학위까지 했는데 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심재우 교수님이나 배종대 교수님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연 가서 5분이 지나면 그분들도 좁디다. 옆에서 같이 지도교수라고 같이 가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나 듣고 외국에서 두 개씩 받은 양반들도 5분 지나면 존다라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7시 15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의 경청은 저에 대한 온성으로 박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이 사라진 점이 거꾸로 선 법입니다. 사실은 이 책을 쓴 게 실은 제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해서 이제 써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우리 고모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법이라는 것은 사회 제세력의 그런 세력이 문자로 반영된 것이 법입니다. 그거를 법철학자들에 자유롭게 드시면서 제 이야기에 이제 이분 드시되 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되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그런 겁니다. 반드시 법은 사회 제세력의 강한 세력의 말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왕조시대의 법은 뭐였겠습니까? 왕의 말이 법입니다. 그냥 너 죽어! 그럼 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이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헌법 1조 1항과 2항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를 국민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시민국가가 형성되면서 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국민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확하게 사회과학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구 시민사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의입니다. 근데 그 서구 시민사회법은 왜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 말이 느닷없이 나왔습니까? 갑자기 뭐 수정도 안 했는데 얘가 태어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왕정을 타도하고.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정을 타도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800년에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1800년이 사실 법의 역사에서도 꼭 법이라고 말하면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인 줄 아십니까? 혹시 1800년이 우리 역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1800년에 정조가 죽었습니다. 정조가 죽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도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세도정치가 시작됐다는 것이 도대체 법하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법은 정치랑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관계가 되느냐고 하면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왕정도 왕이 지 역할, 우리도 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회사를 다른 사람이 진짜 주인이 없이 바지 사장이 들어가서 실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 다 거덜내죠. 한마디로 횡령할 것 다 횡령하고 배임할 것 전부 배임을 하는 아니까 전부 뭐 빼먹을 것 고스란히 이렇게 이제 빼먹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러니까 1800년부터만 기준으로 삼더라도 그 지배 권력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 이한용이가 사색 타파로 따지면 어디에 속한 줄 아십니까? 노론의 태도입니다. 노론의 최고 우두머리가 이완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1800년 이전부터 사실은 세도정치 이전부터 해왔고, 그러니까 풍양조씨, 안동김씨들이 이제 세도정치를 쭉 해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쭉 해오면서 지배세력은 단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세도정치로 쭉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고는 친일파로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당공이라는 위장막을 앞에다 쳐놓고 전부 권력을 좌지우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2013년까지 딱 11년 아니었던 겁니다. 4.19 이후에 1년 하고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 빼놓고는 이 나라는 몽땅 세도정치의 나라와 친일파의 나라예요.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 그러면 그걸 헤게모니의 강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는 말은 아까 헌법 1조 1항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은 친일파예요. 남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법은 정확하게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사라진 성이 거꾸로 쓴 원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제가 오늘 좀 모두의 이야기 하려고 준비해 왔던 것은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막바로 진행을 하는데, 법은 원래 말 그대로입니다. 이거에 이제 제가 뭐 경강부회에서 꾸민 말이 아니라, 이게 법은 물수변에 갈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대로 생긴 것이거든요. 법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냐. 1800년 이후부터 쭉, 그 전에는 이제 왕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빼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세력들의 편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우리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헌법으로 돌아와서 헌법 1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것은 그냥 구두선에 그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편이 아닌 거예요. 친일파들의 통치,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지, 실제로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실례로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되고, 그 사람들의 그 권력을 장악하고 전파시키는데 편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상적이고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룰이 불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판결이 딱, 이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승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잘못된 룰에 의해서 내가 결과가 나왔는데 누가 그것을 승복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간단히 이제 친일파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 보자라고 하면,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해방이 되고 나서 최초의 소급 입법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최초의 소급 입법. 이거 뭐야, 고등학교 정치 경제 시간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최초의 소급 입법이 뭐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사법시험 문제도 1차 헌법 문제로는 아주 쉬운 문제, 또는 형법 문제 중 1차 시험으로는 아주 쉬운 문제로 있었어요. 그 다 아시겠지만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있고, 지금도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노스쿨에서 헌법과 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봐봅시다. 소급입법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소급입법의 개념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소급 입법이 뭡니까? 모릅니다. 아,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몰라요. 자, 다 아시죠? 행위 시에는 범죄가 아니에요. 소급 입법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싶고 반칙이 오히려 원칙이 된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쉽게 말하는 겁니다. 자, 행위 시 때는 범죄가 아니에요. 행위가 다 끝나고 나중에 재판을 할 때나 나중에 법을 제정해서 사후입법이나 사후재판으로 너 죄다, 그 행위가 죄다 하는 것이 바로 소급입법이고 소급적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결과는, 이 개념 결과론이 그러면? 자, 이 개념 딱 아시겠죠? 소급입법이 뭐라는 거 아시겠죠? 소급적용이 뭐고 소급법률이 뭐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우리가 우리 헌법학계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소급 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이론도 없습니다. 저만 빼놓고 이 책에서 말한 사라진 정의 거꾸로 된 법에서만 하는 말 빼놓고는 그 누구도 그 소급 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법학자,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왜 문제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 뭡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 사람들을 때로는 살인도 하고 밀정으로 일제에 협력한 놈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네. 잘 들어보고 그게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에요. 그게 48년에 제정해서 1년 동안 하다가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이제 유야무야 됐던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법을 소급 입법이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제 때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때려 잡은 놈들이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아, 이해됩니다. 예, 이해됩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 안 되시는 거예요? 이해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왜 말씀하십니까? 원래 소급 입법이라는 것은 법통이 이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제 식민지 통치가 끝나고 우리가 해방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 법통이 끊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립군을 탄압하고 그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살인하고 한 놈들은 그 당시에도 우리 임시정부 의정헌법에 의하면 범죄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범죄였죠. 그걸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칙으로 형성된 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의식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들어버리고 익숙해져 버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가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사 청산을,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비시 계례 정부가 3년이 결국 안 되는 세월 중에 사형을 4천 몇 명을 시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과거사 청산을. 우리는 만 35년 되거든요. 만 35년이 살짝 안 되는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처벌도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는 것이 반칙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책에 이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피시 계례 정부에서 독일에 이렇게 부역행위를 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프랑스는 결코 소급 입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법으로서 그 과거를 단죄를 했냐면 한 여자의 애인이 그 히틀러 나치군에 복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나치 그 법에 의하면 나치를 우리 유신 때처럼 나치법을 요구하면 처벌받게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를 청산을 했는가를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민족 반역자는 안 나오는 거죠. 그 애인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애인한테 나치법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인이 그걸 나치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처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과거를 단절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법이 그야말로 물이 흐르듯이 그런 원칙이 돼간 거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 우리는 왕정을 타도한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형성될 만한 역사적 토대와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기본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초가 원칙이 정립되지 않아서 우리 헌법 제1조 1조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대로 그 정립될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쌓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일제 그런 반칙 1800년 이후부터 그 다음에 친일로 이어지는 그런 반칙 세력들을 전혀 역사에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칙으로 헤게모니를 잡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역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핵심적이고 골자가 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어렵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박사과정 공부하는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졌고 법이 거꾸로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담아서 제목을 이렇게 했고요. 제 저기 있는 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점이나 또는 토론을 해서 문제점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오늘 독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 아닙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떤 그 가슴이 와닿는 얘기를 하신대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식이 지금 시돈주라는 판공자들한테 교육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저는 판공자들을 모여놓고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판검사들을 모여놓고 말이죠.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판검사들이 그걸 들을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게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죠. 그 사람들 우리는 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명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식 속에서도 판사를 덫으로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구 유럽 사회다 그러면 판사를 절대 벼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그 사회에서는 미친 짓들입니다. 우리는 판사하면 아주 높은 벼슬입니다. 저 사법시험 학교 갈 때 저한테 다 영감님 그랬습니다. 지금도 좀 어려 보이지만 그때 다 이렇게 그 흰머리 선선한 그런 할아버지들도 한 영감 한 영감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말이 되게 어색하고 싫었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분 나쁜 일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 순항해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법이 이렇게 거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군림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리고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그대로 서울지방법원장 했던 사람은 일제 때, 그러니까 일제 때 서울지방법원장 했던 사람이 여기 아니까 경성지방법원장 했던 사람이 우리 서울지방법원장 그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서울시경국장이 그대로 경찰총장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뭐 여명의 눈동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다 죽었다라고 이제 뭐 그거는 정치가 이제 설명해 줄 부분입니다만은 다 죽었다고 숨 죽이고 엎드려 있는 놈들이 다시 살아나서 제사장을 만난 것이고 그것이 해방 이후고 다시 5.18 때는 또 전두환을 통해서 다시 또 살아난 거죠. 그 맥과 그 친일의 맥과 그 전에는 세도의 맥과 그 전에는 당파에서 그 노론의 그 지배층의 맥을 이어오는 세력이 바로 세도 정치, 친일파, 그 다음에 군부 독재 세력.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토건 세력으로, 그 다음에 유신의 부활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뿌리는 친일에 두고 있고, 반칙에 두고 있다. 저는 단언할 수가 있다라.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우리 저기 변호사님께서는 예예. 법에 대해서 삼수변 물수변에 대해 갈 것이다. 예예예. 맞죠? 예예. 물 흐르듯 위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근데 법은 우리나라 법이 일부는 악법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모든 법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헌법 1조. 그 모든 국가의 권력 국민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잘 돼 있는데 삼수변에 물주자에 갈 것자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까 거실 꼴리는 대로 지가 이렇게 저기 해는 서쪽에서 동쪽에서 뜨는데 서쪽에서 뜬다고 그러니까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재판 양심에 따라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뭐 그것도 양심이 법의 양심인데 자기 양심 진역가 있으면은요 진역가면 어젯밤에 판사가 오늘 선고하는 판사가 지금 마누라하고 싸워가 아침에 싸우고 나오면 구속을 시킨다 그러니까 거시기 꼴리는 대로 판결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뭐 거시기 법이다 거시기가 법이다 이러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뭐 강론이 있지만은 법조 3륜이라고 하죠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출정은 변호사가 많지요. 지금 만 명이 넘었단 말입니다. 만 명 넘죠? 네. 뭐, 검사 1,800명, 판사 2,500명.
또 나머지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그 뭐 자기는 생리 저 맞지도 않겠지만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자기 의사에 안철수 캠프에 가서도 제가 그랬어요. 거기 정철승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법이 이렇게 잘못 집행되어가지고 사법피해자가 양산하는 것은 1차적인 책임이 변호사들한테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억울한 분들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한 번도 안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아니, 얼굴 아니, 다른 변호사 한 명 데리고 와서 말씀드렸어요.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니까 사법연대 공동대표에 허락하셨다고 뭐 보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들이 권력 앞에 침묵한단 말입니다. 법정에서 그냥 젊은 판사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한 번도 그러진 않아. 아, 그 추 기자님 내가 재판할 때 그래요? 어디? 아, 우리 한 변호사님 빼고 한 변호사님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도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헌법 법 103조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법관은 지금 저기 형사소송법 300 형법 308조 죄형 법정 참 자유심 증주 있잖아요. 형사소송 308조 네. 모든 증거는 법관의 마음대로 한다. 법관의 심증에 따른다. 그거는 이제 기술 그 소송 재판이 걸려 있을 때 이제 재판을 진행하려는 기술적인 것이고 사실 법이라는 것이 물수변에 갈 거로 돼 있는 것 그러니까 규정 자체 추상적으로 일반화된 규정 자체는 문제를 삼을 게 별로 사실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은 살인해도 좋다 이런 조항이 있지는 않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권력이 사회 세력이 그렇게 형성되다 보면 개개의 자꾸 하나마다 해석을 그렇게 해가는 거죠. 정권에 맞게 정권에 맞게 그걸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명박, 원세훈, 김용판, 그 다음에 김하영이, 그 다음에 또 민병두인가? 심리전 전단 민병주 그렇게 해서 한 7~8명 그리고 피고에 이제 대한민국 일로 들어가겠고 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정원이 선거 개입한 것에 대해서 국민 대표로 해서 1차 소송을 610명이 옹보가 돼서 이거 610명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61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610명이 옹보가 돼서 이번 주랑 다음 주 첫쯤에 이 그 소장을 날리고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정의 국민연대에서는 조 단장님께서 애써 주셔가지고 1인당 이제 많은 식을 받았고 안 받아도 이제 옹보로 하고 만을 안 내신 분들은 기념품으로 만을 내신 분들은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송 그 비용을 떨고 50%를 이렇게 이제 승소 금액으로 지급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해서 알려지고 소송의 진행 과정이 언론에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 또 2차, 3차를 모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우리 세금으로 내가 뭐 이익을 보겠다가 아니라 우리 이명박 눈 뜨고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면 예를 들어서 만 명이면 100억입니다. 우리가 승소하면 만 명이면 이명박 재산에 압류하는 거예요. 너 엿 먹어봐라 자식아. 국민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잘 사는가 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용파 또는 뭐야 김무성 원세훈 뭐, 김무성은 내가 넣을지 뺄지 왜 우리도 좀 전술적 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걔들 집어넣다가 소송에 질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런 좀 짱구는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좀 지금 정권의 실세란 놈들은 좀 빼려고 생각하고 있고 MB 정권에서 이 나쁜 짓 했던 놈들도 일단 치고 우리도 이의제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을 뭉쳐놓고 하면은 내가 또 데려고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면 뭐 김영판이나 온세훈이 개인 재산에 압류해서 받는 겁니다. 아무 몇 억이라도 자 니들이 국가기관의 이름을 빌어서 국민한테 이런 피해를 줬을 때 다시는 그러니까 한 번도 아까 제가 민중이 그 국가를 엎어보지 리볼트해보지 못했다는 것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한번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통쾌하게 살아봅시다. 우리도 그 돈으로 운동도 하고 야 이제 한번 가세요. 그러면 610명 610명 서명과 다 받았습니까? 주소 쓰고 성명 쓰고 지금은 그저 MB 이명박 관련해서
지금 이 재개발 폭력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사례 이유까지 하고 사실은 신발이 조합일 수도 있지만 사슴이 폭력적이에요. 조합은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좀 더 행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사는 사는 꼴이 아니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그 뭐야 우리 국정원 소장 그 낸 다음에 술자리에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걔들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경기를 조금 차원 있는 한마디 사항 해봅시다. 예. 지금 우리가 공수처, 고위공직자 예, 처벌법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하자고 하고 지금 어디서 충돌하는지 헌법 103조는 이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동의를 판결한다는데 또 저 탄핵소추법 있잖아요 헌법에 공무원 탄핵소추법 탄핵 고위공무원들 탄핵 예,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이 현저하게 잘못한 판결을 했을 적에 국회 151명만 동의하면은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법이 어디서 충돌하는 지금도 법관은 탄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판례가 예를 들어서 개개 판결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법무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항우연아 최종영이나 신직수나 이런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미 사법부 스스로도 네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라는 게 명백한 것이고 그때 당시 과거사 뭐 청산위원회에서 조사 과거사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도 분명하게 법정에서도 고문당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이게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은 져야 정의가 살고 상식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법일 텐데 그게 안 됐다는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고민님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반국민법이나 아주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몰아내는 뭐 국민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그 다음에 재산도 그 다음에 반민주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반민주법이나 이런 것이 이제 특별법으로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바로 이제 반민특위하고 오히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치적 해고문의를 잡지 않고 고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공언불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정치 권력을 아까 제가 왕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법은 권력하고 띄어먹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법은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냥 그 제가 말하는 법은 뭐 상식의 최소한이다 이건 우두선인 것이고 아이디얼 타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법은 강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고치려면 제가 강자 이 말, 복직이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지금 민주공화국은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됩니다. 이건 반란이 아닙니다. 이시왕조에서는 한웅이가 권력을 잡겠다 이거는 반역이잖아요. 한웅의 난이잖아요. 만적의 난이고 그러나 민주공화국사 내가 대통령 돼보겠다. 아, 그럼 너 해봐라 능력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치고 또 뭉쳐서 실력도 쌓고 해서 권력을 잡으면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드라마 아일랜드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OST인데요. 서쪽 하늘에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 주인공이 이나영 씨가 뒤에 나왔던 드라마죠. 서쪽 하늘에 해가 지는 듯한 노을이 지는 듯한 그 분위기를 표현한 곡이기도 한데요. 아주 바이올린이 유려하게 흘러가고 피아노가 아주 두근두근 그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감성을 느껴지는 곡입니다. 다음 곡 서쪽 하늘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